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한번 종목 분석해 볼 종목은, 넷마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자, 영업외 모두 적자. 참. 뭐, 그리고 이제 제목부터가, 상당히 이제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좀 압박하는, 연이은 적자. 뭐 이런 제목을 갖다 붙여놨어요. 일단은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내용도 상당히 실망을 하는 그런 투의 그런 글들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자, 넷마블 2분기 실적은 매출액 6,600억을 기록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지만 영업 적자 OP는 적자 전환에 이루어졌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다라고 했습니다. 396억을 예상했는데 347억을 했으니까 약 5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글로벌 출시를 함으로써 매출액이 소폭 상승했지만 영업 비용이, 그래 마케팅 비용이나 아니면 출시를 함으로써 이제 광고에 대한 부분이 좀 작용했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마진은 좀 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7월 28일 날 출시됐던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은 출시 이후 직후 플레이스토어에서 4위에서 6위 정도를 현재 기록하고 있다. 국내 출시 예정인 게임들을 감안했을 때 3분기 한 5위, 7위 정도로 3분기 매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게임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모바일 게임주들이 우리가 이제 2020년과 2021년도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업종 중에 한 개가 또 게임주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택에서,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이용이 더욱더 커졌고, 그러면서 트래픽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금 2020년이나 2021년과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캐파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집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대표님, 마진은 어떻게 해보갑니까? 자, 지금 현재는 마진을 볼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자, 지금 매출액도 줄면서 영업이익이 줄었다면 이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근데 매출액은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진폭만 개선하면 돼요. 그러면 현상 유지를 해준다면 지금 일시적으로 들어갔던 광고비라든지 마케팅 비용 자체가 다음 분기에 그만큼 안 들어가게 된다면 마진폭은 당연히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이런 적자라, 연이은 적자, 뭐 적자다, 적자 전환됐다, 이런 거 보면, 사실, 아유, 언제 사냐, 접근하기 힘들다, 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아유, 지금 포기하고 그냥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봅니다. 오히려 현재 구간은 낙폭과대라고 인지를 해줘야 돼요. 낙폭과대고, 그럼 여기에서 진정한 사업 다변화, 지금의 현재 게임에 대한 신작 출시도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넷마블이 투자했던 부분에 대한 결실을 거둬들일 수 있는 시점이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에 대한 움직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넷마블인데요. 넷마블이 지금 66,100원대가 7월 1일 날 초저가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하면서 68,600원까지 내려왔는데,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럼 여기에서 반등에 대한 부분은 가능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크게 놓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고점이 지금 24,500원이었습니다. 24,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해서 66,000원까지 빠졌어요. 자, 대부분이 주가가 한 절반 정도 내려왔을 때 반등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45에서 55% 정도를 얘기할 때, 지금 20만 4천 원이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10만 2천 원, 그러면 9만 5천 원에서 한 10만 5천 원 정도, 자, 그 밴드에서 원래는 반등이 나타났어야 되는 거죠.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타나줬어야 되는데, 자, 그 부분에서 반등 자체가 나타나긴 했지만 반등폭이 어땠어요? 상당히 약하게 드러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여기서
투매가 이루어지면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튀면서 주가 한 번 더 빠져버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것이, 자, 투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반등을 붙였지만 다시 한 번 더 또다시 투매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계단식이라 봐야 되거든요. 자, 한 번에 대한 하락과 두 번째에 대한 하락. 자, 그러면 지금 82,000원 밴드도 저항이고 그 위에 있는 72,000원 밴드도 저항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여기서도 봐야 되는 것이 72,000원 밴드에 대한 부분에서 한 번 더 또 떨어졌는데,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저항이니까 이번에 거래량이 또 다시 또 붙었거든요. 자, 이 말은 이번에 세 번째 투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투매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 하단에 있는 자, 67,000원 밴드에 대해서 투매가 이루어진 자리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68,600원인데 저는 지금 자리를 오히려 저가에 대한 부분으로 과매도관이라고 판단한다면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자리다. 대신에 한 번만에 산다 생각하지 말고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면 68,000원 전후로 해서 최악에 대한 부분은 65,000원까지 저는 가능하다 보는데요. 대신에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 만약 제가 이 넷마블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추가 매수를 강하게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관망을 해버리면 답이 안 나요. 오히려 어차피 과매도라는 것은 역별에서 역발상을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역발상에 접근한다고 봤을 때 이미 적자에 대한 실적이 선반영돼서 주가에 지금까지 빠져서 내려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악재가 선반영되고 난 다음 지금부터 이제 바뀔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자, 그렇게 한 번 더 접근해 보는 전략으로, 자, 넷마블은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 보유자에 대한 관점에서는 지금 좀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67,000원대가 마지막 마지노선 자리를 봅니다. 그러면 68,600원 지금도 충분히 저렴한 자리고 최악의 경우 65,000원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자리다. 단기간의 급등보다는 옆으로 횡보를 조금 붙이면서 돌아설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대응해보자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위에 첩첩이 지금 저항 구간들이 존재를 하는데 어차피 지금 이런 저항 구간들도 돌파해서 넘어가면 또 금방 또 올라가거든요. 지금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감안해서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볼 종목은 크래프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래프톤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저가에서 조금씩 회복하는 양상들인데,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크래프톤 지금 오늘도 제목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기존 게임 회복과 신규 대작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자, 기대감을 조금 불러일으키는 제목이다, 그죠? 2분기 실적을 같이 한번 보면, 자, 매출액이 4,237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도 1,623억 원을 기록해서 소폭 하락을 했다. 뭐 좋은 부분은 아니었는데도 왜 좋게 보느냐 라는 건데, 하반기 전망은 좋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는 보면 우리가 이 ARPU라는 게 객당 가격입니다. 객단가라고 흔히도 표현하고, 그 객단가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신작 게임 출시 예정이 일정이 3분기에 프로젝트 M이 있다. 그리고 칼리스토 프로토콜, 뭐 IP 확대를 통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자,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배틀그라운드라는 스테디셀러 게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조금 보이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보호예수 물량을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크래프톤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이 보호예수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것이다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호예수 물량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 크래프톤 같은 게 보호예수 물량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는 걸 고민하면 안 된다고 했죠. 오히려 보유자는 판단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 정 못 사겠다면 관망을 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자, 6월 30일 날
6월 30일 날 NC소프트 컴투스 크래프트 게임즈 신작과 속출합니다. 손절하기 전에 반드시 보세요. 안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 유튜브 올라와 있던 내용이었죠. 빨간줄 유튜브의 내용이 뭐였어요? 아, 여러분 손절하지 마시고 지금이 바닥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 종목에 대한 바닥을 잡아드렸는데, 자, 이제 크래프톤 같이 보자고. 자, 크래프톤에 대한 바닥이 얼마입니까? 7월 1일 날이 딱 바닥 형성이 6월 30일 날 장 끝나고 제가 이 영상을 올렸어요. 딱 그 자리가 제 말대로 딱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조금씩 돌아서서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봐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지금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자, 지금 현재 크래프톤의 공모 가격이 얼마였냐면 49만 8천 원이거든요. 자, 공모 가격을 대비해서 두 가지에 대한 움직임들이 많이들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가 공모 가격에 출발해가지고 처음부터 달려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유수 물량 풀리기 전까지 올라가다 보유수 물량 풀리면 그때부터 빠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그때 두 배 내지 한 일곱 배까지도 올라갑니다. 이게 처음에 강하게 올라가는 애들이 뒤에 가면 잘 못 올라가요. 오히려 주가 쳐져버리고. 자, 한 가지가 이 공모가가 있으면 공모가 대비해서 시작을 했다가 막 움직이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빠졌다가 나중에 서서히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은 보면 이제 진짜 오르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유해수 물량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보유해수 그 공모 가격보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보유해수 물량이 풀리더라도 매도를 하고자 하는 심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 배에서 일곱 배 정도 오르는 종목군들은 올랐기 때문에 보유해수 물량이 풀려버리면 그때부터는 빠질 수 있는 우려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LGN의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데, 자, LGN의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공모 가격 대비해서 크게 오르지 못했거든요. 처음에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빠지더라도 금방 또 보호해수에 대한 풀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더욱더 많이 빠지는 상황이에요. 공모가 49만 8천 원이라니까.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공모 우리가 보호해수 물량이 떨어질 거라고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크래프톤을 봐야 되는 것은, 그럼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는데 하락한 이유가 뭐였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NFT와 P2P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정책적인 부분이 막혀버리면서 주가가 더욱더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크래프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크래프톤에 대한 하락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정책에 대한 하락도 함께 있었으니까 정책이 또 바뀐다면 또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과하게 형성된 부분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6월 30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는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6월 30일이 딱 바닥이었고, 자, 그 자리부터 반등이 붙여내면서 현재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반등폭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변곡을 잡아본다면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주가가 하락할 때 변동성이 나왔던, 그래 지금 고가 권역이 지금 현재 이 자리가 29만원대가 형성됐는데 29만원에 올라가거나 빠지는 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제 말을 듣고 6월 30일 날 7월 1일 날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상관없으시지만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관망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차라리 29만원대를 터치를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위에 있는 이 물량들을 소환하겠다, 공방을 벌리겠다는 거고, 근데 29만원대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또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굳이 급하게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3분기 기대감이 있을까? 사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현재는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바닥을 잡았을 때는 그때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바닥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은 바닥 가격대 22만원, 21만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8만원까지 올라오면
단기간에 상당 부분 상승을 한 겁니다. 30% 이상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리고 게임주들이 안 좋다 안 좋다 했지만 이미 30% 이상 상승이 다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늘 나왔던 부분도 일부 차익 매물 섞여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9만원대를 터치를 해준다는 것은 29만원에 대한 물량을 소화를 해나간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터치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는 전략이 맞고요. 아니면 나는 좀 더 빠져서 사겠다,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다지는 것을 확인하고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대한 24만원대 전후에 대한 가격대를 보고 그 가격대에 붙으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전략. 지금 포지션 어떻게 잡는다? 지금 관망해야 된다. 제가 바닥이라고 잡아드렸던 걸 바로 7월 1일이었어요. 7월 1일 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6월 30일 날 올렸던 영상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7월 1일 날 대응이 충분히 가능했고 그 이후에 현재는 바닥을 다지고 벌써 지금 자리까지 30% 이상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관망하자. 대신에 신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29만원대를 재돌파하든지 아니면 24만원대까지 붙었을 때 우리가 이 크래프톤에 대한 대응을 다시 해보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종목은 칩스앤미디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 코스닥 개별주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인데요.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용 IP 공급사라고 여기 이제 적혀 있죠. 반도체용 IP 공급사인데 IP 공급사가 뭐냐? IP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적재산권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용 IP는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라는 건데요. 자,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03년 3월 6일 날 설립이 되었고, IP라는 것은 일반적인 IP, 지적재산권이 아니라 반도체 소자 내에서 구현되기 위해서 미리 정의된 논리 회로 블록을 의미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칩스앤미디어를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은 비교를 하는 업체가 뭐 엔비디어라든지 또는 퀄컴 같은 기업들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팹리스 사업을 전개하다가 확보된 기술을 IP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팹리스 플러스 IP까지 복합기업에 가까운 기업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 반도체형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기업 중에 잘 알려진 기업은 뭐 영국의 반도체 기업 AMR 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있고, 지금 칩스앤미디어는 이 ARM 홀딩스를 벤치마크에서 저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산업의 전방 수요에서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한 자동차형 IP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아울러 기존 반도체 설계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반도체 자립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IP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다.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팹리스 기업이 있습니다. 팹리스라는 것은 팹이 이제 시설이잖아요. 시설이 없는 기업들,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한 기업이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파운드리 기업 있죠. 파운드리라는 것은 위탁 생산을 얘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팹리스 기업들이 이제 설계도 면을 파운드리에 맡기면 이제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해내는 거죠. 근데 이제 IP 기업은 뭐냐면, 팹리스는 아닌데, 이런 설계에 대한 부분, 정의되어 있는 논리회로 블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자, 요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파운드리와 곧장 계약을 해서 생산을 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칩스앤미디어 같은 기업도 지금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이슈화가 많이들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 말고 이 파운드리 기업이 팹리스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수주를 해내야지만 이제 자기네들이 생산해낼 수 있는데, 자, 저런 이제 논리회로 블록을 자기네들이 이제 다시 한번 더 계약을 함으로써 본인들이 자체적인 생산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이제 뒷받침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산만 하는 것, 그냥 공장 생산만 하는 것도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본다면 최근 시장의 트렌드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각광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칩스앤미디어 같은 기업들도 성장성이 현재 반영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주주로는 또 텔리칩스가 또 있죠. 그 텔리칩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팹리스 기업으로 또 시장에서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또 함께 움직임이 나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칩스 앤 미디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칩스 앤 미디어 같은 경우 일단 주식수가 적어요. 960만 주 정도 되고요. 1000만 주가 채 안 되죠. 거기에 대주주에 대한 물량이 지금 한국 한투 반도체 투자 그리고 한국증권금융 다 합쳐보면 약 44% 정도 44% 정도 넣는다면 42% 그러면 나머지 물량 합치면 43% 정도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줄이면 나가면 이제 자 960만 주니까 960만 주에서 좀 고치 나머지 유통을 한 550만 주 정도 되네요. 550만 주가 지금 이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자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현재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강한 상승세를 지금 동반했다, 그죠? 상승세를 한번 보였는데 지금 요건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 차트입니다. 그죠? 바닥 권역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지금 여기 하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주가가 한 번, 자 두 번, 자 세 번, 그죠? 그리고 거래량을 보더라도 자 여기서 한 번, 자 두 번, 자 세 번째 거래량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런 조정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자 지금 하방에 대한 거래량 그리고 중간에 대한 거래량 그 상방에 대한 거래량 세 가지가 있는데 평균적인 거래량에 대한 단가를 구해 본다면 요 정도 지금 14,000 정도 잡히는 거고, 그럼 지금 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상단에 있는 자리 자체는 또다시 한번 더 저항 구간에 대한 움직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방에 대한 움직임을 본다면 지금 현재 저항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자 요 정도 한 2만원대에서 한 19,000원 정도, 요 2만원에서 19,000원 정도 요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항이 잡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칩스 미디어 같은 경우에 오늘 18,850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자 2만원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윗꼬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위에 물량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지금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을 다졌을 때도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단은 기존에 있는 보유 물량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주가 자체가 2만원대를 넘어갔을 때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그때는 이건 차익 매물로 봐야 됩니다. 차익 매물로. 근데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없다, 그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여기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만원대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을 한번 눈여겨보자. 지금 현재는 관망에 대한 시선으로 이거를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자 컴투스, 자 제목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크로니클 출시까지는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동사의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생각보다 낮게 나타났다. 서머너즈워 매출액은 프로모션 효과로 인해 크게 증가했다. 자 크로니클에 대한 출시 초기 성과에 따라서 주가의 평방이 결정될 수 있다. 한마디로 기대감이 오를 수 있으니까 좀 더 상승 가능성을 좀 높게 본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2분기 매출액은 컨센서스 상회했는데 영업이익이 하회했다라고 했어요. 자, 2분기에 대한 매출액이 1934억 원, 영업이익이 38억 원, 영업이익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제 게임주들 보면, 이번에 2분기에 매출액이 증가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이제 OP, 막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감소하는 모습들은 그만큼 이제 게임주들도 보면 레드오션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예전처럼 한 가지 게임에 대해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하고 좀 더 흥미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길게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고, 그렇다 보니까 광고비도 많이 쓰고
또는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지금 소모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고 모델들을 보세요. 게임주들의 광고 모델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탑스타급에 대한 스타들을 많이들 쓰거든요. 그만큼 광고비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얘네가 하는 얘기가 뭐냐. 다음 주 출시 예정인 크로니클의 초기 성과를 면밀히 트래킹 해보자 라고 합니다. 자, 차기작 서머너즈워 크로니클은 8월 16일 국내 출시 예정이다. 자, 출시가 되면서 신작 게임 효과로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그 밑에 보면 서머너즈워에 대한 IP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생을 이룰 수 있는 수집형의 재미를 이어가며 새로운 스타일의 MMORPG의 요소를 넣은 게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수 1억 2천만회 이상의 서머너즈워 IP를 활용한 게임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P2E 시스템을 도입한 글로벌 버전을 11월에 출시를 할 예정이다. 자,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는 P2E라든지 NFT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 현재 게임은 질병코드라는 인식이 강한 장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작년까지 큰 이슈가 되었던 P2E나 또는 NFT에 대한 부분 자체가 게임주에 대해서 시너지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적으로 평가를 받는다거나 또는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받는 그런 양상들이 현재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컴투스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신에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 회사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정부에 대한 결정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제한적인 반등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저희가 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월 30일 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 6월 30일 날 지금 컴투스 게임주들 현재 바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닥에서 손절하면 안 된다, 손절하기 전에 꼭 한번 보고 대응하라, 이 영상을 올려놨어요. 빨간 주식 영상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투스. 자, 컴투스를 보면, 자, 바닥이 얼마입니까? 딱 7월 4일, 여기에 보면 이제 7월 4일 바닥인데, 자, 7월 1일, 거기 7월 4일, 여기 딱 바닥이죠. 제가 정확하게 이제 바닥에 대한 가격을 제시해드렸어요. 그때 가격이 이제 7만원이고, 자, 7만원 밴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얼마까지 올라, 89,000까지 올라왔으면 단기적으로 84,000원 되면 두 배잖아요. 그 20%인데 지금 25% 가까이 지금 상승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단에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 거래량이 일부 나온다는 것은 여기 이 구간에서 지금 물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부 소화가 됐다고 봐야 돼요. 단기적인 고점 형태를 띄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왜냐? 앞에서도 똑같은 위치에 대한 부분에서 거래량들이 나왔던 자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자리는 물량 소화가 일부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럼 여기 추세적으로 붙여가지고 지금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말 맞다나 다음 주까지 이렇게 시세가 올라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확률이 떨어진다 봐요. 오히려 바닥 권역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면서 지금 일부 익실한 물량도 함께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20주선에 대한 한 번만에 돌파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현재 바닥을 다시 한번 더 다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하방에 대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하방에 대한 자리를 좀 더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게임주들은 뭔가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어서 간다기보다는 시장에서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는 것도 크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낙폭과대군들을 투자 포인트로 잡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발상이에요. 근데 지금 역발상은 안 돼요. 왜냐? 이평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정배열인 상황이거든요. 그 역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역발상을 접근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가격인데 현재가 8만원 이상까지 넘어왔어요. 저렴한 가격단가는 아니라는 거죠. 저가 7만원부터 시작해서 이미 20% 이상, 25% 가까이 올랐던 가격이다 보니 하방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샀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고 싶은 거지 추가적으로 살 마음이 없어지는 자리예요. 그러면 저는
굳이 위험하게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나 또는 신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조정을 좀 더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게임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좋지 않는 판단이다. 오히려 좀 더 조정을 좀 보자, 지켜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이 컴투스를 다시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본다면 한 7만 5천원대 정도 안 내려오면 어쩔 수 없고요. 굳이 뭐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7만 5천원에 대한 가격 단가를 좀 보면서 거기에 대한 기준 가격대를 좀 잡아보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릭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릭스는 우리가 이제 유튜브 댓글로 이 종목이 궁금하다 남기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목도 한번 찾아보고 답변을 좀 드리고자 준비했던 종목이니까요. 자, 이런 이제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릭스 국내 독보적인 siRNA를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siRNA 치료제 플랫폼 기반으로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가전달 비대칭 siRNA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소투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자, 별도의 전달체가 없이 타켓 세포에 이입이 가능하고 비특이적 유전자 억제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NA 치료제에 대한 핵심 전달 기술인 GALNAC 기술 도입 후 중국 한소제약과 심혈관 질환 치료 후보 물질 발굴 위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쭉 나오는 것이 2003년 3월 달에 미국의 케미컬로부터 간접 전달할 수 있는 집합 기술을 특허권을 도입을 했고, 자, 파이프라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과를 좀 도출을 기대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임상 이상이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2023년 상반기에 결과가 발표가 기대된다. 자, 2023년 상반기면 아직 멀었다, 그죠?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서 또 항반면성 치료제 상반기 내 미국 임상 일상에 대한 신청 예상하는데,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4분기 탈모 임상 일상에 대한 진입에 이어서 내년에 비형 간염, 자, 그리고 나시 플라시 파이프라인도 임상 진전에 대한 기대를 해보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이제 기술 특례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임상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는 임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임상 일상이 통과가 되는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임상 일상이 통과되는 확률이 거의 98%, 92에서 98%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상 일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웬만하면 임상 일상은 대부분 다 통과됩니다. 사람이 죽나 안 죽나를 확인하는 것이 임상 일상입니다.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효과를 보는 것은 임상 이상부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임상 일상에 대한 부분 자체는 쉽게 이제 통과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임상 이상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 임상 3상 더욱더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보면 임상 이상이 통과가 되면 임상 3상은 거의 통과되는데, 우리는 이제 임상 이상이 통과되더라도 임상 3상에서 미끄러지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지금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올릭스 같은 기술 특례 기업이 얼마나 많을까요? 국내에도 상장되는 기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거짓말에 개인 투자자는 현재 지친 겁니다. 자, 주가가 움직이려고 하면 일단은 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신규적인 매수가 유입될 수 있어줘야 되는데, 아무리 이런 좋은 레포트가 있더라도 그 레포트를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한다는 거죠. 호응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더욱더 투자 심리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적인 부분 자체는 있어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임상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조금은 좀 기대감을 좀 낮게 잡고 있기 때문에
주가 추이도 좋지 못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가는 많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우선은 이제 상장 이후에 제 61,000원까지 강한 2020년도에 또 강한 흐름을 좀 나타내면서 2020년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뭐 백신 코로나 또는 이제 뭐 치료제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것도 보면 저가 9,800원을 중심으로 해서 61,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주가는 600% 이상 상승을 하는 상황이 나타났었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주가는 이제 빠져서 내려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고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지금 5만원대에 대한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5만원대로 올라올 때마다 거래량이 터지는 게 보입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현재 이 구간에서는 누군가가 물량을 끊어먹고 있다. 끊어먹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끊어먹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후의 주가는 여기에서 이 5만원대 위로는 이익 실현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러고 난 뒤에 주가가 빠지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반등 탄력을 붙이는데, 자, 이 반등 탄력이 또 다시 한 번 더 양봉 형성된 윗꼬리가 달릴 때, 자, 단기 저점 시그널 떴지만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빠져버리는 투매가 또 다시 나타났고, 자, 이번에 또 다시 한 번 더 바닥에서 이제 돌려내는데 지금 현재 구간, 자,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그죠? 지금 한 23,000원 밴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봤을 때 다소 맥점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잡아본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일 하단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자리가 한 이 18,000원 밴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대한 지금 바닥 시그널이 들어왔지만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반등을 나타내는 바닥 시그널인 거고,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뭐 바닥을 논한다는 것보다는 저는 추가적인 하락도 좀 감안을 하면서 좀 보는 것이 낫지 않나.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곧장 이제 뭔가에 대한 임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저는 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후반기에 대한 부분 넘어왔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임상 학회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한 9월달 정도는 좀 돼야지만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2만원 가격대를 다시 한번 더 깨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투매가 한번 더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2만원의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2만원에 대한 추세 이탈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신기적으로 접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18,000원 밴드까지 한번 열고 그 가격을 중심으로 한번 대응을 해 보시는 전략,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관망을 하면 좀 지켜볼 수 있는 자리, 그 정도로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모처럼 이제 보험주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요. 현대해상이 올라왔습니다. 현대해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원래 금리 인상이 될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이 우리가 이제 보험사들이나 생명보험사들이나 또는 이제 이런 저축보험 관련해 가지고 손해보험사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은행주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예상보다 강한 턴어라운드 시연. 역시 예상대로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2분기 이익은 2,001억 원을 기록했다. 당사 추정치 1,525억 원, 컨센서스 1,550억 원을 크게 상회했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 자, 장기보험 손해율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사업비율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됐다. 자, 이익을 많이 챙겨왔네요. 이런 보험사들이 이익을 많이 챙겨갈수록 소비자는 좋지 않은 거죠,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3% 증가하는 강한 턴어라운드를 시연했는데, 자, 동사는 올해 갱신된 실손보험 갱신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보험은 손해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추정치를 상회하는 모습. 자, 장기보험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양의 양호한 움직임이었고, 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졌는데 이것도 추정치보다는 양호한 흐름이었다라는 건데, 자, 최근에 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침수차들이 상당 부분 대거로 이제 등장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중고차 시장에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는 좀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지금 이런 보험사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 공시 이율이라고 하는데, 이 공시 이율하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율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차이가 나거든, 딜레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인상되면 인상될수록 이런 보험 상품들에 대한 판매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장기성 상품이기 때문에요. 보험사가 얘기하는 것이 저축성 보험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험은 복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연복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제 주식은 일복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말을 많이들 하는데 그건 일종의 말재주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은 이제 자동차 보험에 대한 리스크가 과연 얼마만큼 나타날 것이냐, 침수차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만큼 나타날 것이냐는 건데, 자, 이 부분 자체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막상 우리가 이제 침수차가 되더라도 이제 또 보험 약관을 또 따져봐야 됩니다. 뭐 지금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글들을 보더라도 뭐 문이 열려 있으면 침수차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다든지, 또는 이게 뭐 지금 이제 주행을 하다 그렇게 되면 또 침수차에 대한 영향을 못 받는다든지, 주차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게 적용이 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약관적인 사항들이 있던데, 그런 약관들을 좀 더 보험사마다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보험에 대한 리스크는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호재이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인상 흐름은 연말까지 이어간다 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8월달, 10월달, 11월달, 그것도 8월달에 또 금리 인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10월달에 할 수밖에 없고 11월달에 한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보험사들은 계속적인 장기적 호재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출과 함께 엮여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감원에 상당한 제약을 하고 있지만,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험사들은 그만큼에 대한 규제가 지금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이런 틈새에 대한 부분에서 보험사들에 대한 주가 추이가 좀 더 긍정적인 움직임이 좀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해상. 자, 현대해상이 지금 신고가네요. 그죠?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들이고, 자, 우리가 이제 월봉부터 한번 같이 보면, 월봉을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125일선이라는 것이 10년간의 평균 주가를 얘기합니다. 125일이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개의 봉이 생기는 거예요, 월봉은. 그러면 120봉은 10년간의 평균 종가예요. 근데 그 10년간의 평균 종가를 이번에 돌파를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 말은 10년간의, 10년 전의 업황보다 지금의 업황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금리 인상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본다면, 자, 상승을 하면서 앞에 물량이 있던 자리에 대한 부분을 소화를 하면서 이제 올라가줘야 될 건데, 자, 지금 현재 지지점으로 나타났던 자리가 여기 요 자리가 지금 보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 요 자리가 지지점으로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자, 그 자리가 지금 현재 36,000원 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일봉으로 넘어가서 현재 바닥권역부터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36,000원 자리 한번 같이 일봉상에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6,000원 자리가 요 자리고요. 그 밑에 흘러내렸던 자리가 보니까, 자, 33,500원 자리인데요. 자, 여기서 급락이 떨어졌거든요. 자, 급락은 나중에 급등으로 돌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지금 한 번씩 시세 올렸던 것이 31,200원. 그래서 31,200원이 하단에 대한 지지점, 33,500원이 변곡, 36,000원이 저항.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더 읽어본다면,
자, 지금 현재 31,200원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지를 밟고 주가를 올리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33,500원에 물량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 자, 36,000원 밴드까지 한번 주가를 쳐본다는 것은 여기 이 자리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겠다는 의지가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33,500원이 하방에 대한 자리였어요. 그죠? 그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6,000원까지 지금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은, 자, 지금은 얘네들이 제가 판단할 36,000원이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자리에 물량을 소화를 한다는 것은 상단에 있는 보면 한 39,000원, 4만원 자리까지는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 추정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하고, 보유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홀딩하고 4만 이상까지는 좀 더 한번, 연말까지도 충분히 들어가보자. 우리가 뭐 11월달까지 금리 인상이 있으니까요. 적어도 10월달까지는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신규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신규로는 이런 33,500원 전후로 해서 가격을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신다면 뭐 손절가도 쉽게 잡을 수 있는 자리고요. 접근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현대해상까지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자, 전방송사의 수익률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매일경제TV, 뭐 머니투데이 방송, 서울경제TV 모두 다 제가 했을 때 제가 수익률 1등이었습니다. 자, 현재 한국경제TV 스카우트에서 베스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목이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보고 순차적으로 참고해서 시간 날 때마다 이런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7월달 추천전 내역인데요. 뭐 지금 ST큐브, 뭐 금량, 또다시 한번 더 금량도 2배 이상 또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레인보우로부터 또다시 한번 더 급등하는 모습, 뭐 최근 캠시스도 좋은 모습 보였었고, 항상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신고가는 종목 저희 방에서 먼저 나옵니다. 저희가 항상 급등하기 전에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매수도 쉽고 매도도 쉽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급등한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하실 분들은 함께 신청하셔가지고 회원가입 문의해서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